아버지는 세운물리 농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나이가 돼서 윤리부장으로 집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고 형제는 딸서의 아들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세 번째 딸입니다. 부모들도 없습니다. 체육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습니다. 12살 때부터. 평양시 육포구역 가해 체육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롱구를 시작하다가 하게 되면 체육단 와서 성구에 들어왔다가 하게 되면 성구에서 조금 하다가 하게 되면 축구로 넘었습니다. 8번 참가했습니다. 남조선 팀하고 할 때 준결승 할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제가 실점을 먼저 당하다 나니까니 우리 선수들이 좀 불안해하고 껄룩했다고 막 그러니까 공격 방어 하다 나니까니 저 때문에 좀 팀이 힘들게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실점을 너무나도 쉽게 당하고 그러니까 원수님께서 우리 경기 서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이 한 가지 생각으로 보죠. 저희 문대대에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이런 투철한 사상을 가지고 문대 들어오는 공공을 다 막아냈습니다. 꿈인가 하기도 생각하고 진짜 자기 살도 깨져보면서 야 이게 진짜 진짠가 하면서 이번에 제 17차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등으로 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먼 가까이 불러주셔 선을 다 잡아주시면서 정말 수고했다고 원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실 때 전 진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늘도 없는 우리 체육 선수들에게 이루트 사랑과 배려를 돌려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훈련을 더 많이 해서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겠다는 이 교리에 거저 붙게 다졌습니다. 교리를. 그런 건 아직 남자 생각 못 해봤습니다. 노래 부르기도 좋아합니다. 불타는 소원 좋아합니다. 이 한반도 먼 길 가시 운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자욱자욱 간절히 따라 솝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존만자식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앞으로 저 제가 진짜 힘이 지날 때까지 그저 이제 현역을 끝나고도 공부를 해서 우리 인간이 후비 육성 사업에 인간이 저도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 계속 많은 선수들을 제가 이렇게 키우고픕니다.